지난 18일에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졌습니다. 가스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나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 묵던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고 원인은 가스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건 현장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155ppm으로 일반 수치의 7배가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설치된 펜션 내 보일러 배관으로 인해 가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건과 관련된 정책상 문제와 관리업자의 책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가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점, 펜션 주인이 무자격자에게 보일러 설치를 맡긴 점 등이 사건 발생의 한 축으로 지적됩니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사 관리와 체험학습 현황을 전수점검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은 상황. 하지만 안전 문제의 대책은 뒤로한 채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대책을 내놓았다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방학을 맞아 숙박과 여행 등 행사가 이어져 위험에 노출되는 인원은 늘어날 전망. 교회 또한 겨울 수련회와 단기 선교 프로그램 증가로 사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현실적인 사고 예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운영자의 경우 가스 누출이나 화재, 누전 등 사고 유형에 시설이 대비가 돼 있는지 속히 점검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특정 계절에만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한번더 눈길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사용을 잘안 하다가 겨울 되면 바로 갑자기 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안 쓰다가 쓰게 되면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서 또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한 다음에 사용하면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 이용자의 경우도 사고 유형별 예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입니다. 관리자의 말만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놀러 가가지고 들어가면서 아, 여기 안전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업주들이 다 안전하다고 얘기 안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예, 또 안전하다고 했는데 사고 나면 안전하다는 건 당신 잘못했으니까 책임져라도 웃기고. 이게 또 구속력도 없고. 뜻하지 않은 겨울철 사고,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